유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은 내년 초에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 통과에 급급하다 보니 미비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국가 차원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6월. 특별법 입법 활동 20년,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입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서를 남기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운영의 구심점이 될 사무처 설치가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사무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위원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런 기구가 지금 명문화돼 있지 않죠. 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고 2년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발생 70여 년이 흘러 생존자 증언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5.18 조사위처럼 최소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3년 사이에 3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순특별법도 모자란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70여 년 만에 진상규명의 물꼬를 튼 여순사건 특별법. 온전한 진실을 찾기 위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